얼굴 부분을 CT로 촬영하여 피부 등의 조직은 제거하고 얼굴뼈 사진이 있는 파일만 저장했다. 얼굴뼈만 보여주면은 아무도 못 찾을 것 같아. 이제 그의 3D 얼굴뼈 사진으로 국과수는 얼굴 복원을 시작했다. 약 한 달간의 작업. 머리뼈, 얼굴뼈를 봤었을 때 아주 도드라진 특징적인 머리뼈 가지신 분은 아니셨어요. 그런데 보면은 광대 부위가 좀 넓고 그다음에 약간은 긴 얼굴형. 아래턱이 여기서 보시겠지만은 입술하고 턱 끝 사이가 상당히 좀 넓고 좀 발달된 것이 좀 특징이시고요. 그다음에 눈썹은 우리가 여기 뼈에서 봤었을 때 이 눈확 위에 있는 이 능선 부분이 약간 좀 발달되어 있어요. 이런 경우 남성이라고 하면은 눈썹이 좀 짙은 경향성이 있더라고요.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얼굴뼈의 눈, 코, 입 형태를 예측하여 복원한 홍성은 씨의 얼굴. 이 하관은 확실히 나야. 근데 하관이 조금 더 많다. 그지? 아니야, 여보 이게. 이 정도 있어? 응. 지금? 여보 이거. 나는 좀 날카롭지 않았나? 오랫동안 봐왔던 사람들의 느낌이 중요하다. 눈썹 진한 것 좀 닮았고 입술이 좀 나 밑에 좀 비슷한 것 같아, 입술이. 여기 봐봐요. 이렇게 되거든요. 앞이 여기 하관이 나와 있어갖고 입꼬리 자체도 내려가 있거든요. 근데 그게 똑같아요, 지금. 그래. 여보 여기 봐봐. 여기 튀어나온 게 똑같아. 저희 남편이요. 여기가 이렇게 요렇게 부위가 있거든요, 뼈가. 보이시죠? 이게 그대로 여기에 보이더라고. 눈 두덩이 여기 위에랑 여기 코 밑에가 가리면 여보야. 아는 홍성은 씨 얼굴의 특징적인 부분에 주목했다. 시아버님은 이렇게 쌍꺼풀이 없으시거든요. 그 아버님이랑 좀 비슷해요. 저라는 거 말씀 안 하고 국가수에다가 네. 네. 그냥 이 뼈만 네. 네. 얼굴 뼈만 네. 가지고 이걸 복원한 거예요? 그렇죠. 와, 이 정도까지 비슷하게 이 복원이 될지 전 상상도 못했거든요. 아직 지금의 기술론 비만 여부나 쌍꺼풀, 점, 흉터 같은 특징은 표현하기 어렵다. 얼굴 복원이 신확인에 있어서의 중요한 점은 그 얼굴의 어떤 세세한 부분보다는 전체 얼굴형이나 윤곽들, 그다음에 눈, 코, 입의 위치, 전체적인 얼굴의 모습이 주는 느낌이 중요하거든요. 그러려면은 그 얼굴들을 오랫동안 봐왔던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그런 가까운 분들에 의해서 복원이 된 얼굴들이 아,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인지될 확률들이 아주 높아요.